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석유 전문가들의 견해. 자, 이제부터는 오원철 씨가 주장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경유였다는 내용을 검증할 차례다. 오 씨는 그런 주장을 1997년 월간 5월호에 중앙정보부가 연출한 국가적 해프닝 포항 석유 탐사란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고 그해 7월에 나온 한국형 경제건설 제6권에도 기재했다. 이 두 글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원철 씨의 주장일 뿐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실이나 허위로 확인하는 작업은 그 뒤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필자는 이 일을 하려는 것이다. 먼저 오 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유리병에 든 석유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개 역할을 했던 한성갑 씨를 찾았다. 한 씨는 1976년 뒤에는 호남정유 부사장, LG소재 사장을 거쳤다. 그는 오원철 씨가 기록한 과거사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다만 자신이 이 기름은 유공에서 만든 경유 제품과 같다고 말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당시 호남정유 서울본사 기획 수급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오 수석 밑에 있던 김광무 비서관과 친했습니다. 저는 오원철 수석으로부터 받은 기름 샘플을 미국의 칼텍스로 보냈더니 며칠 있다가 분석지가 왔고 이것을 오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 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원유가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것은 원유가 아니고 정제된 기름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포항에서 양질의 원유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로만 알았죠. 1970년대 포항 시추를 성사시킨 주인공 정장출은 포항 B공과 C공 및 경북 의성군 다인 지역 시추에서 나온 기름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1980년에 일본의 저명한 석유 지질학자 기노시다 박사에게 맡겨 분석을 의뢰했다. 정장출에 따르면 1980년 3월 그는 기노시다 박사에게 한국의 중생대 지층인 경상계에 대한 공동연구와 유전 탐사 지도를 의뢰했다고 한다. 기노시다 박사는 1945년 규슈 제국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국석유, 석유자원, 미쓰비시 석유, 중동석유 등에서 석유 지질학자로 일했다. 정 씨는 원유 분석에 정통한 기노시다 박사에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기름을 보낸 것이다. 필자는 기노시다 박사가 1981년 4월 14일 정장출에게 보낸 분석 결과 보고서와 분석표의 전문을 정 씨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또 원유의 경질부는 휘발했다고 해도 중질부는 남아있어야 한다. 혹은 화강암이 들어와 열에 의한 변성을 받았다고 해도 중질부는 남아있어야 한다. 중질분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FDMS 분석법이다. 이 방법으로 시험해본 결과 1번과 2번은 매우 특수하지만 원유일 가능성은 있다. 3번은 경유와 윤활유가 섞인 것으로 원유가 아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중류 분석을 해봤다. 칼럼 안에는 중질분이 남고 주로 경질분이 관측돼야 한다. 해본 결과는 한 번도 경질분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휘발분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이야기로서 원유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분석자의 결론이 됐다. 분석자의 중간 보고는 이상과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지만 나의 견해를 덧붙여둔다. 가벼운 휘발분도 무거운 아스팔트 성분도 없으므로 1번, 2번 샘플은 경유, 3번은 경유와 윤활유의 분자량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원유라고 한다면 극히 희유의 타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에 의하면 나프텐 성분이 많다. 이 점, 해성 유기물에서 생성된 원유의 특징인데 한국의 퇴적 분지는 육성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가사의하다. 샘플 분석으로 더 상세히 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자료로 원유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유라 해도 변질을 많이 받은 것은 확실하므로 양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을 요약하면 포항에서 나온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매우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기노시다 씨는 경유일 가능성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분석을 의뢰한 정장출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유의 가능성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분석 시험을 한 뒤 경유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극히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자료로서 그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지만 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분석 의뢰자인 정장출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온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비공 기름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름에 열을 가했더니 섭씨 166도에서 처음으로 증발하기 시작해 396도까지 전체의 85%가 증발했다. 이것은 경유 성분이다. 나머지 15%는 섭씨 396도에서 760도 사이에서 증발했는데 이것은 중유 성분이다. 원유라면 166도 훨씬 이하의 온도에서부터 휘발유 성분 등이 증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거운 아스팔트 성분도 없으므로 이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유가 지층 속에서 생성된 뒤 갑자기 화산 분출이 있다든지 하여 열에 의한 변성을 받았다면 휘발 성분이 날아가 버린 원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질학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포항 시추 때 참여했던 곽영훈 전 한국자원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석유 탐사, 그 가운데 지질 분석 및 검증 분야의 1인자로 꼽힌다. 곽 소장은 1975년 12월에 기름이 나왔을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곽영훈 소장은 유공 울산 공장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원유라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곳에서 한 분석은 원유인가, 정유인가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유란 전제하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를 분석한 것입니다. 필자는 유공 울산 공장의 시험실에 알아봤는데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분석은 원유 여부를 가른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이었다는 것이다. 원유 여부를 가린 분석은 오원철 수석의 의뢰에 의해 칼텍스 시험실에서 한 것과 미쓰비시 석유의 기노시다 박사가 한 것뿐이란 이야기다. 이 두 분석에서 다 같이 원유가 아니라 경유다, 원유일 가능성은 극히 낮고 경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필자는 곽영훈 소장에게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고 의견을 들었다. 곽 소장은 기노시다 박사가 한 분석 자료, 특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자료를 보니 원유로 보기는 어렵고 경유와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곽 소장도 기노시다처럼 이 석유 샘플에서 메탄, 에탄, 부탄 같은 가벼운 탄화수소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이 원유가 아니란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1975년에 나온 기름을 5년간 병에 넣어 보관했다가 분석했기 때문에 휘발분은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지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은 100만분의 1 단위 이하의 미량도 검출해내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므로 휘발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고 보는 것이죠. 정유 과정에서 휘발분을 없애버리고 경유 성분만 정제해낸 제품이란 뜻입니다. 원유라면 세월이 가면서 또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서 그 휘발분을 태워 없앴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성분 속에 소량의 가벼운 성분이 포획되기 때문에 기노시다 박사의 분석치처럼 휘발분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자료를 가지고 기노시다 박사가 이 기름은 원래부터 휘발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유가 아닌 경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노시다 박사는 중질류의 존재 여부 시험에서 아스팔트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거운 성분도 가벼운 성분도 없는 원유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원유란 복합 물질로서 가벼운 가스부터 무거운 아스팔트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물질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1975년 기름 발견 직후 원유설에 의문을 제기한 곽영훈 소장이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공 기름에 자외선을 비춰보니 형광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광 반응은 경유에선 나오지 않고 원유에서만 나오니
이것을 원유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곽영훈 박사는 나중에 원유가 아닌 그리스 성분에서도 형광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추기계의 윤활유로 쓰이기도 하는 그리스 성분이 비공 내부를 순환하는 물에 녹아들어 이것이 기름 성분과 섞여 형광을 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것이다.